안녕하세요. 골드시니어 페이퍼플레이입니다. 오늘은 포프리를 담뿍 담은 사랑스러운 사각장미향 주머니를 소개할게요. 부직포 원단을 이용한 포프리 주머니와 아주 쉬운 접기의 구슬장미가 만난 귀여운 사각장미향 주머니 한번 시작해볼까요? 들어갈 준비물은 장미가 될 룩스패브릭 종이 2장, 나뭇잎이 될 B&B 종이 3장, 부직포 원단, 레이스 리본, 진주 구슬, 조화, 장미향 포프리, 왁스끈, 막끈, 꽃철사가 필요합니다. 사각장미부터 접어볼게요. 이 종이의 이름은 룩스 패브릭이라는 특수지인데요. 샴베 느낌의 천연 원단 질감처럼 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약간 까슬하면서 살짝 입체적인 면이 겉면이에요. 이쪽이 겉면이네요. 겉면을 아래로 놓으시고요. 세모 한번 접을게요. 펼쳐서 회전, 반대편 세모 한번 더. 선과 선이 만나는 중심을 향해서 쭉 이쪽, 오른쪽, 왼쪽 방석 접기 해주시고요. 다시 펼쳐서 방금 접은 선을 향해서 또 반씩 접어줍니다. 한 번 더 말아 접기 해주세요. 이번엔 뒤집어서 이쪽 회전, 선과 선이 만나는 중심선을 향해서 한 번 더 방석 접기 해줍니다. 반대편도. 지금 이 부분은 열리지 않게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시켜주세요. 뒤집어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삼각주머니가 생겼네요. 이 부분은 입체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면 사각장미 꽃잎은 하나 완성이에요. 더 작게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작은 아이를 큰 꽃잎 위에 어긋나게 이렇게 올려서 붙일 거예요. 저는 글루건으로 고정시켜 줄게요. 이 위에 구슬을 붙일 건데요. 진주 구슬도 마찬가지로 글루건으로 고정시켜 주세요. 이렇게 되면 사각장미는 완성이네요. 이번에는 나뭇잎을 접어 볼게요. 세모 한번 접어서 앞장만 접어 내릴 건데요. 선을 잘 보시고 내려 접어 주세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만큼 앞장만 느림히 접어 내릴게요. 그런 다음 양끝을 뒤로 살짝 살짝 접어주시면 나뭇잎도 완성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하나, 둘, 세 개 접어주시면 나뭇잎도 완성! 이번에는 포프리 주머니를 만들어 볼게요. 부직포 원단을 준비해 주시고요. 뒤집어서 반을 접어서 살짝 표시해 주시고 위아래 양면 테이프 붙일게요. 붙여서 살짝 띄워 주시고요. 그대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을 살짝 열어보시면 주머니가 생겼네요. 이쪽에 포프리를 집어넣을게요. 저는 장미향 포프리를 선택했어요. 톡톡톡 해서 종이
중심을 향해서 왼쪽 오른쪽을 살짝 맞물리게 잡아주시고요. 스테플러로 가운데를 꾹 고정할게요. 이렇게 해서 코뿔이 주머니 완성됐어요. 싱글 리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리본을 준비해 주시고요. 앞사람 목에 걸듯이 이렇게 고리를 만든 다음 이 부분은 직각이 되게 해주시고요. 뒷면이 가운데로 이렇게 옵니다. 꽃철사를 이용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끼워서 당겨주세요. 그 다음 꽃철사를 돌려서 고정시킨 다음에 남은 꽃철사는 잘라내 주시고요. 이렇게 당겨서 예쁘게 마무리해 주세요. 다음 왁스끈은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남은 와이어로 슬쩍 묶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잘라내주시고 다음 조금 짧은 레이스 리본은 이렇게 운동화끈 묶듯이 묶었어요. 막끈도 끝을 한번 슬쩍 묶어서 준비해주세요. 사각장명 주머니를 조립해 볼게요. 자, 먼저 막끈을 가운데 붙여주고요. 그 위에 작은 리본을 붙여줄게요. 뒤집어서 앞면에 막스끈을 붙여주고요. 아까 만들었던 싱글 리본을 그 위에 붙여줍니다. 나뭇잎을 붙일게요. 나뭇잎도 적당히 열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꽃 꽂아는 시간 같네요. 그 위에 조화도 멋스럽게 배열해주세요. 붙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인공인 사각 장미를 붙일게요. 꾹꾹꾹 녹은 다음 이 부분을 입체로 살짝살짝 세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각장미형 주머니 완성! 룩스 패브릭은 여러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세가지 색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실내 어디에 두어도 너무 예쁘고 실용적이겠죠? 사각장미형 주머니 어떠셨어요? 저는 만드는 내내 장미향이 솔솔 풍겨서 기분이 너무 좋았답니다. 영상 보신 후 좋아요, 구독 꼭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